스님들의 산중장터를 재현한 팔공산 승시축제가 열려 대구불자는 물론 전국 관광객들이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한 승시축제를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전합니다. 동화사 통일대불전에 둘러앉아 한복음의 차를 마시며 명상을 체험하는 외국인의 모습이 진지하기만 합니다. 경내에선 국악공연을 비롯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이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연이 펼쳐집니다. 동화사 곳곳에서 옛 장터를 재현한 승시축제가 열렸습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로 시민과 함께 어울리는 지역대표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Well, it was wonderful. It was wonderful. It was the first time I've ever experienced anything like it. And I have tried meditation at home, but it has never been as good as here, I must say. Well, also because although I didn't understand the language, the way she spoke was, I mean, it really brought peace to my mind. 정목 스님의 사회로 진행된 개막 법요식과 축하 음악회는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 중앙승가대학 총장 성문 스님,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주호영 국회 정각회 회장을 비롯해 2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승시야말로 야단법석이라는 말이 있듯이 또 다른 순행도량입니다.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 승과 속, 물질과 정신이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의 공동선을 구현하는데 승시의 정신이 참으로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되어야 하지 않나. 승시라는 독특한 역사 문화 자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한 이번 행사는 동화 공주를 주제로 승과 속, 세대와 세대, 지역과 지역의 만남을 통해 화합의 장터를 구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대구에만 있는 축제, 대구에 와야 함께 보고 즐기고 마음에 담아갈 수 있는 축제, 승시 축제가 있는 도시 대구입니다. 네. 그래서 더 대구의 가을은 더 풍성한 것 같습니다. 영화 신과 함께에 나오는 일곱 개의 지옥을 지나며 지은 죄와 허물을 평가받고 다시 사람의 몸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사후 세계 체험 전시로 자기 성찰의 시간이 마련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특히 동화사 동화부르나 어린이 합창단이 창단돼 어린이들의 맑은 목소리로 관객들과 함께 호흡하는 수준 높은 음악을 선사했습니다. 승시는 산중에서 생활하는 스님들이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사찰에서 생산한 물자를 유통시키는 사찰의 전통 문화를 넘어 세대와 문화, 지역의 만남을 통해 동질감을 공유하고 차이를 극복하는 화합의 장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